오늘은 분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는데, 분사. 분사가 뭐인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분사. 분사. 한글을 먼저 봅시다. 한글을 생각하고 영어를 생각하면 쉬우니까 한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글로 가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가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라는 동사가 있죠. 근데 한글도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가고 있는이라는 표현도 되고, 가버린이란 표현도 돼버리고, 또 보다라는 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다? 보다. 보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보고 있는이라고도 되고, 본이라는 뜻도 있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한글도 이 가다라는 말이 가고 있는 또는 가버린, 또 보다라는 말이 보고 있는 본, 이런 형태로 변화가 있잖아요. 그럼 영어도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글도 이렇게 글자가 변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영어도 글자가 변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그림이 있죠.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낙엽, 떨어지는. 그럼 다 떨어지고 나면 딱 바닥에 떨어진 낙엽이 있겠죠. 그래서 요두 개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뭐다? 뭐 떨어지다라는 동사가 변화가 된 거죠.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 그리고 또 떨어진. 예. 근데 떨어지고 있는이랑 떨어지는 좀 차이가 있죠. 떨어지고 있는은 막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진행. 떨어지는 이미 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요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뭐뭐 하고 있는은 현재 분사라고 하고, 현재. 뭐뭐 한, 뭐뭐 된, 이런 거는 과거 분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예문 한번 볼게요. 자, a sleeping baby 하면, 원래 sleep이 자다잖아요. 그럼 sleeping baby가 됐어요. 그러면 자고 있는 아기가 됐죠. 자고 있는 아기. 즉, 우리가 동사를, 이렇게, 동사, 다를,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바꾼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 변화가 뭐냐면, 동사가 어떻게 변화가 된 거예요? 형용사로 변환이 된 거예요. 왜?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낙엽. 떨어진 낙엽. 낙엽은 명사잖아요. 그러면 자, 다시 종합해 보면, 아,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걸 분사라고 하는 거구나. 근데 분사도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 하나는 이미 끝나버린 거.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걸 현재 분사. 이제 끝나버린 걸 과거 분사.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sleeping baby 하면 자고 있는 아기. 그죠? 여기 flying bird 하면 날고 있는 새, running cars 하면 달려가고 있는 차들. 자, 그러면 sleep이 sleeping 되고, fly가 flying 되고, run이 running 되고, 그래서 뭐 아기, 새, 차들을 꾸며주고 있죠. 알겠죠? 그리고 공통점이 뭐냐? 현재 분사는 이렇게 동사에 ing가 붙는 거죠. ing. 한글도 마찬가지네. 한글도 다라고 끝났는데 영어 저기 뭐야 그 형용사가 되려면 하고 있는 떨어진 요렇게 돼버리죠. 예. 그래서 현재 분사는 ing를 붙여주면 되는 거구나. going, coming, flying, sleeping. 알겠죠? 그러면 과거 분사는 이렇게 fix가 고치다인데 fixed 되니까 고쳐진 car 하면 차. 그다음 브레이크가 부서지다 고장나다인데 broken TV 하니까 고장난 TV. 그 다음에 books는 책이죠. 근데 written 하면 write가 쓰다인데 쓰여진. 근데 누구에 의해서? by me 하면 나에 의해서 쓰여진 책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동사를 모양을 바꿔서 한글도 그렇죠. 한글도 동사, 떨어지다라는 게 떨어지고 있는,
떨어진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잖아요. 그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를 모양을 바꿔줘서 이렇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래서 현재 분사의 공통점은 뭐냐? 현재 분사는 좀 여기다 밑에다 정리해 볼까요? 현재 분사의 모양은 동사에다가 ing가 붙는 거고, 과거 분사는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이 ed나 en으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뭐 고다, go 하면 going 하면 가고 있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gone 하면 가버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또뭐 있죠? studying 해볼까요? studying 하면 공부하고 있는. 그럼 studied 하면 공부한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된 이유가 뭐냐? 이유가 도대체 이렇게 바꿔지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형용사 역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형용사가 누구를 하니까? 명사를 꾸며주죠. 꾸며주니까. 꾸며준다. 알겠죠? 예. 바꾸는 이유는 간단해요. 형용사로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명사를 꾸며주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이제 문장을 좀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we saw, 우리는 봤다. We saw, 우리는 봤다. sleep이 자다인데, sleeping 해가지고 베이비를 꾸며주니까 자고 있는 아기를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어. 봤는데 그본 시점이 과거잖아요. 봤다. 근데 그때 마침 아기가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he didn't read. 그가 읽지 않았다. The book. 그 책을. 근데 그 책을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어떻게? written 해가지고, 쓰여진 책. 나에 의해서 쓰여진, 내가 쓴 책을 그는 읽지 않았다. 요게 좀 독특한 구조인데, 왜냐면, 한글은 형용사가 항상 앞에 와요. 길든 짧든 간에. 뭐, 떨어지는 낙엽, 자고 있는 아기, 그 다음에 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내 친구. 그러면 전부 다 형용사는 명사 앞에 오기 마련이야. 한글은. 근데 영어는 요렇게 뒤로 갑니다. 요렇게 뒤로 가면 좀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책, 쓰여진, 낙엽, 떨어진, 뭐, 차, 고쳐진,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완전히 이게 바뀌었으니까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아, 영어는 형용사가 이렇게 뒤로도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한글은 100% 길든 짧든 이 형용사가 앞에 오게 돼요. 그리고 명사가 온단 말이죠. 근데 영어는 이게 뒤로도 이렇게 쑥 간단 말이죠. 지금 이것처럼. 그래서 더 북인데 책인데 내가 쓰니 뒤로 가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내가 쓴책 이러잖아요. 그렇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is it 그게 질문이네요. 그게 뭐야? 그게 뭐니? Flying bird. Bird는 새죠. 근데 fly는 날다인데 ing를 붙여서 날고 있는 새. 저게 지금 날고 있는 새니? 저게 멀리서 이게 잘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저게 날고 있는 새야라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형태를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한글도 동사를 떨어지고 있는 뭐 떨어진이라고 바꾸는 것처럼 영어도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준다. 근데 한글도 글씨가 바뀌는 것처럼 영어도 글씨를 바꿔준다. 어떻게 바꿔주냐? 하나는 ing, 하나는 ed나 en의 형태를 띈다. 그래서 ing라고 하면 현재 분사라고 이름 짓고, 과거 형태에 끝나면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왜? 형용사로 만들어 주는 거죠. 형용사로. 그래야지 명사를 꾸며 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는 형용사가, 한글은 형용사가 항상 앞에 있는데 영어는 이렇게 뒤로도 가는구나라고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